한라산에 한정됐던 제주 지역 국립공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오름군락과 곶자왈, 천연보호구역 등 12개 지구가 새로 포함되는데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대 영산 가운데 하나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됐습니다. 이제 한라산뿐만 아니라 오름과 곶자왈 등도 국립공원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제주 국립공원 잠정대상구역은 한라산과 중산간, 오름군락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등 12개 지구로 공원 자연보전지구와 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의 용도지구로 추진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제주도 면적의 8%를 차지하는 국립공원 면적은 20%가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서로 연결해주는 생태계 연결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확대될 경우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며 생업활동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벌채를 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아니 된다. 이런 인근 지역이니까 완충구역이니까 아니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지정을 해놔야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보존을 하려면은 국가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개인 땅을. 제주도는 다음 달에 국립공원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11월쯤 환경부에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국립공원 지정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